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집 220회를 한번 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파트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자, 220회를 보시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밑에 있는 1번 있죠? 이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21페이지 바로 2번 있는데요. 이 2번은 출제가 또될 가능성이 높은 파트예요. 아까 지난주 우리가 일부 이 용도 구역, 즉 정비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한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죠.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렇게 나오면은, 먼저 이것부터 써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 안에서 허가 받을 대상이 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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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축. 이렇게 해서 딱두 문자 따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것은 연상해서 끌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건이 뭐예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도 포함. 공작물을 설치. 이때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허가 받았죠. 토지의 형질 변경,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다, 허가 받아야죠. 공유수물을 밀어한다, 허가 받아야죠. 토지교차,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으로서 허가 받는데,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허가 안 받습니다. 토지 분할이죠.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죠. 물,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 받습니까? 1개월 이상 미만은 허가 안 받습니다. 축, 축목의 벌채와 식재 허가 받죠. 그러나 바로 경작지가 아닌 장소에서 관상용 축목을 임시식재한다. 그때는 허가 받지 않습니다만은 경작지에다가 할 때는 임시식재라도 허가 받습니다. 그랬죠? 왜 허가 대상을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걸 전제하고 2번을 풀어보면 되겠죠? 기업, 가설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죠. 2번, 2번이 아니라 니은, 축목을 벌채 허가 받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형질 변경에는 공유수 매립도 포함되죠. 그래서 허가 받죠.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일개성 사한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5, 4개 다 허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이걸 약자로 이제 정비구역들을 하는데 해제하여야, 이건 의무적이다 그 말이죠. 해제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바로 자기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이 말이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정비를 꼭 해제할 의무가 있고, 이 구청장 등은 자기 상급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수가 있죠. 그 경우수를 여러분께서는 잘, 그 연도를 잘 짝지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 정비 예정구역이 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예정구역을 밝혀주죠. 예정구역에 대하여 바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몇 년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되냐? 3년, 그렇죠. 3년. 그래, 3년에 정수로 정비를 청구했다. 정비를 청구했는데 그 사업장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라는 사업장이 있다. 그때 이거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자. 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렇게 정비를 청구시 해놓고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자가 추진을 만들어서 할 때는 추진회를 구성해서 승인신청을 몇 년에 해야 합니까? 2년에 해야죠. 만약 2년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하고 해제 요청해야 되죠. 이때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 할 때 승인이 나왔으니까 두 자. 2년. 만약 이 기간 내에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갔다 그러면 이 구역은 유지되죠. 승인받았던 추진회 측에서 조합설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인가 신청 몇 년 해야 되냐? 승인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2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하면 이 구역 해제하죠. 그래서 신청해서 인가 받았다. 인가 받고 등기하면 조합은 만들어지죠. 이 조합 측에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작성해서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 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해야 됩니까? 3년 해야 되죠.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하면 이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조합 만들어서 나갈 때. 근데 이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설 민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에 하도록 되어 있죠. 3년에 하자면 이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장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자들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이 토지등 소유자인 시행자가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5년이죠. 그렇다면 해제하게 됐죠. 이걸 좀 쭉쭉 연결해서 좀 알아주십시오. 3번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3년 맞고 2번 사업시행계획 계획이란 말 좀 써보세요. 계획이 빠졌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조합설 인가 받고 나서 3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하면 해제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3년.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승인시켜라 2년 하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그랬죠. 맞고요. 4번 보면 정비 예정 그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시행하였다. 그래 그것하고 저 위에 1번 지문하고 같은데 반복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오류가 발생했죠? 지문 만들 때게 그게 반복됐네요. 1번에서.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라. 4년이라 5년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224페이지 예산 문제로 들어가겠는데 1번 224페이지 정비계획 2번 정비구역 지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지문 보면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이네들 묶어서 약자로 구청장들 합니다. 이런 구청장 등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인 정비구역을 위반하죠. 위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네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이 계획을 첨부해서 결정 요청을 하죠. 요청받았던 그네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이때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포함한다? 이런 군수? 바로 정비구역을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하시잖아요. 이 광역시 안에 있다가 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럴 때는 바로 광역시장만 지정권을 행사하고요.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 자치구청장,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네들은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그 광역시한테 그걸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바로 광역시장이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정해주죠. 그래서 2번요. 가로 안에 광역시의 군수를 제한한다 그래야 돼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8도되어 있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8도되어 있는 군수는 자기 군청에 있다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지만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저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의 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기장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달성군수, 울산광역시 울진군수는 자기 군에 있다가 이 정비구역을 정할 수 없어요. 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 틀렸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상 문제 두 번째로 갑니다. 225페이지, 정비계 위반과 위반 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비계획의 위반. 위반은 누가 합니까? 바로 특광특특 시장, 그네들이 하죠. 시장 군수가 합니다.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위반을 하죠. 그런데 그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이나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장. 이거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공법에서 어떤 계획이 나왔고 작성 기준, 수립 기준, 작성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1번 맞고요. 2번 토지등 소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제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번 특시장수는 지네들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지네들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직접 정비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서울하고 6대 광역시잖아요. 서울특별시 6대에서는 각각의 구청장 등이 정비를 위반해가지고 그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전부 제출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바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았던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셔야죠. 고로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자, 4번은요. 맞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인데 그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또 제안할 수 있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위반 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위반권자에게 빨리 좀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수 있어요. 맞고요. 5번. 이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제안을 받았던 위반권자께서는 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때 원칙 며칠에 알려주냐? 6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30일을 한 차례 연장 통보해도 된다. 그래서 5번에 1개월이 틀렸죠. 1개월이 아니라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30일이죠. 자,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을 보면 정비구 지정 효과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지문 이렇게 정비구이다라고 증오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한시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를 지정할 때는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계획을 결정해서 하는데 이 계획 위반할 때 이 계획 정비계획 내용에다가 국토협상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여기다 포함해서 딱 결정을 하면요. 그 건도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간대죠. 그것이 바로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 맞고요. 2번. 정비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규정됐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규정되면 그 결정시부터 도시군으로 결정을 해야 한대요. 그 결정시부터 3년에 지구단위 만들죠. 이 지구단위 만들 때에요. 이 지구단위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딱 결정을 하면 정비계획에는 이게 포함되죠. 그래서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자동적으로 정비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요, 이 정비구역이 너무 사업장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분할 지정할 수 있고요. 또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될 사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또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구역을 묶어서 지정할 수 있죠. 이것으로 통합 지정, 결합 지정, 분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께서 때로는 분할 지정할 수 있고, 때로는 결합 지정할 수 있고, 통합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과 4번은 맞습니다. 5번도 맞죠. 특히 5번은 정비 구역을 지정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을 이렇게 약간 떨어졌죠. 연접하지 않는 둘 이상 구역을 하나의 정비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227페이지 4번. 조금 전에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를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요? 자, 그래 정비구역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수한테 허가신청을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신청을 받았던 시장수 등은 이미 이 안에 시행자가 확정된 상태라면 허가 내주기에는 시행자한테 의견 드려야 한다. 의견 받고 허가 내줬다. 허가받은 내용을 허가받은 자가 변경할 때는 또 변경을 받아야 한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거 안 받고 했다. 허가 받아야 할 거 허가 안 받고 했다. 이반자입니다. 이반자는 시장수 등이 원상회복에서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하자면 행정대지품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한을 고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을 판출한다. 이런 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허가를 이 안에서 받았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용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한다. 기득권 보호규정. 이 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것을 계속하고자 할 때 미리 바로 이 구역 지정으로부터 30일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허용된 것이 7가지 있는데 7가지를 쭉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 보겠는데요. 정비 안에서 행위자 틀린 것. 1번 맞고 2번 틀렸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변경 허가를 받는다.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228페이지 5번.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번 허가 없이 허용. 2번 허가 대상. 3번 허가 대상. 4번 허가 대상. 5번 허가 대상. 1번만 허가 없이 가능하죠. 허가 없이 가능한 것들 해설이가 2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전 시간에 자세히 봤으니까 꼭 봐주십시오. 자, 229페이지 예상문제 6번 보겠는데요. 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인데요. 옳은 거 읽지 않게 되어 있죠. 이 정비 예정 구역 있지 않습니까? 정비 예정 구역이라든가 정비 구역을 정하기 위한 그 정비를 지금 위반 중에 있다, 수립 중에 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바로 이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비경제적 건축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야, 이것서 여기에서 이거 건축 행위하지 마. 여기서 토지 분할 하지 마라고 건축으로 건축하고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걸 통해서 건축물 건축해서 막 다세대 만들어가지고 구분소권자를 늘리면 이게 바로 지분 쪽에 되죠. 또 한 필지인데 수필을 잘라가지고 소유를 막 달려버리면 이게 지분 쪽이 돼서 다음에 분양받을 권리를 사냐 할 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못하도록, 지분 쪽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이 대하여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바로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정장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야, 여기는 두 가지 행위 못해 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뭐가 뭔만 못하게 제안할 수 있냐? 두 가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정시로 정비계획이라고 청구시하면 일곱 가지가 제한되어 버리는데 그 이전 단계. 그 이전 단계는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이래 하나요? 1년 더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볼까요? 국장, 시도사, 시장, 수구청장은 비경제적 건축이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하여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그런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동안 단 1회 하나에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 행위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는데요. 정비법령상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 회의를 요청해야 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를 해제한 경우가 아닌가. 이거 했었죠. 이미 했던 것인데 자 그래도 5번이 틀렸죠. 4년이 아니라 5년이죠. 자 넘어가시고 8번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정비구역 증오자가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1번 해당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번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하면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번 추인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부에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로 해제 요청이 들어가면 해제를 해줄 수 있어요. 가반수. 그리고 4번 이 주관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시행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스스로 계량방법이 있죠. 이렇게 스스로 주택 계량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단합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면 풀어줄 수 있는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가반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그 말치고 가반수가 해제에 동의하면 해제를 해줄 수가 있다. 5번 지문은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